제목은 벚꽃과 개, 진주와 돼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하고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설교는 산상설교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 라는 내용으로 누가복음 6장 37절하고 38절, 41절하고 42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은 이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내용으로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6절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과연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개는 무엇이고 또 진주는 무엇이고 또 돼지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같이 연구를 좀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14만 For this summer you may think about what is sacred thing and what is pig, what is pearl, what is dog.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한번 오늘 이 본문을 갖다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원하고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지만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 7장 6절을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 이제 간주하죠. 그런데 문제는 7장 6절이 뜬금없이 나온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7장 아시겠지만 7장 1절서부터 원래 5절까지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고 7장 7절서부터 11 그 이유는 이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7장 6절은 갑자기 나왔어요. 앞에 구절이나 뒤에 구절과 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7장 6절과 비슷한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아는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마복음서 93장에 도마복음서 93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실 라이네스의 복음서에도 나오는데요. 도마복음서 93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성스러운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똥두엄에 버릴라. 진주를 돼지에 주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뭐 이거 정확한 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이라면은 우리 최우성하고 그 다음에 한가위라면 이거 돼지는 무엇이고 진주는 무엇이고 거룩한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개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첫째로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밀스러운 어떤 해석으로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비이론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이고 개와 돼지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해석은 넓은 의미에서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좀 마태의 전체적인 신학이나 사상하고 봤을 때는 약간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생각하는 게 선교적인 해석이에요. 선교적 관점 속에서 이방 선교에 대한 금지로 개와 돼지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것과 진주는 이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5절하고 6절 한번 찾아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열두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 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를 가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말씀이 오직 누구한테 전해져요? 이스라엘에게만. 그러니까 너희는 사마리아나 아니 이방 사람들 가지 말고 오직 그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언뜻 맞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족보에서부터 이래가지고 보면은 족보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여자들 다말,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태복음 유대적인 것 같지만 이방 사람들 굉장히 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났을 때 경계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동방박사, 메자였죠, 메자에. 동방박사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저 동쪽에서, 오늘날 학자들 얘기하는 게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이라고 해요.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 불교에는 그 스님들이 찾아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전혀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혹시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15장 21절과 28절에 보면은 15장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나안 여인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엎드려서 자기 자녀가 귀신 들었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막 소리를 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도 좀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게 떠나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라. 그러자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 꿇고 간청하였습니다. 로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땅상에서 떨어지는 두서리를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참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자녀가 사랑을 하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 이방 여자를 개로 비유하죠. 이방 개예요. 이 시각에서 이해하면은 좀 약간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개로서 표현하고 그러면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하고 20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알죠? Great Commission.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여기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 이방 선교도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세 번째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이거 성만찬적인 관점에서 이걸 해석해야 된다. 성만찬. 뭐냐? 거룩한 것과 진주는 바로 주님의 몸과 살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그, 1516세기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톨릭교회가, 동방정교와 마찬가지로, 함께, 카톨릭교회가 매주만 차렸잖아요.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강조해 보자면, 이 몸과 피는 뭐예요? 곧 예수님의 몸과 진짜 몸하고 피예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지 생명이 있어요. 그 전통이 아직도 카톨릭 동방정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만찬에서 이걸 해야지 내가 생명이 유지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사제들만 이것을 취급할 수 있고 카톨릭에서는 빵은 당연히 나눠주죠. 성도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은 아멘 하면서 먹는다고요. 포도주는 어때요? 포도주는 사지만 마셔요. 왜 마시는 줄 아세요? 이게 주님이 진짜 축성했을 때 사제가 신부가 그걸 축성했을 때 그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귀한 것을 만약 실수해서 흘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제만이 그걸 마시고 그
그리고 그것만 사제 많이 벌 만들 수 있고 우리처럼 뭐 평신도 일반 사람들이 뭐 손맛을 인도하고 이거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거지. 그거는 뭐 감리교나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새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게 뭐 목회자만 한다 이것도 없어요. 그만큼 이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 귀중한 것을 그러나 그 귀중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을이나 호상이도 이게 그냥 보통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주저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뭐 이건 그냥 빵이고 그냥 포도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화장사 관습 속에서 아 거룩한 것은 주님의 몸과 피고 그 다음에 개화제지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한 어떤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체적인 마태복음서의 정황을 좀 담아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갖다 좀 전승사적으로 또는 사약적으로 함께 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마가에도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지만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아,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 로마는 종교기관인 사내들인을 통해서 유대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일제시대가 우리나라 중추원인가 그걸 만들어서 우리나라 그 귀족들을 임명해서 그 귀족들을 통해서 또 친일파들을 매수해서 그들 통해서 우리 한국민들, 조선민들을 지배했잖아요. 그건 좀 비슷해요. 로마는 사내들이라는 그 유대교 자치기관에게 종교적인 자치권을 주어서 어느 정도 행정권을 굉장히 그 모든 걸 이렇게 로마에 반응하지 않고 로마에 협조하는 그런 일만 한다면 자치권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예배도 드리고 종교적인 어떤 일들은 자기들이 해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있어서 이 성전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성전. 성전에서 그 주관한 대제사장, 레이사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득권층으로서 그리고 이제 뭐 구약 성경에도 나와있지만은 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은 성전의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이게 저도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못 가봤는데 거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성이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지금의 뭐 한 6층 이상의 그 높이 어떤 건물의 길이도 엄청나고 해요. 거기에 유대 사람들이 거의 뭐 정기적으로 와서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사람 1년에 한 번이라도 와서 거기서 재물을 드리고 그 재물을 다 가져올 수 없어. 나중에는 그 거룩한 재물을 갖다가 이 분별해내니까 오직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파는 재물만 이제 쓰도록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권리, 경제적 유착, 독과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괜히 비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그 사역할 때 예수 그 성전에 올라가서 채찍을 들어서 다 그 장사한 사람 내어줬잖아요. 내어줬으면서 이 도둑들아 너희들이 이 거룩한 것을 강물 구려로 만들었다. 왜? 이 사람들이 그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폭리. 왜냐면 오로지 그 예물을 줄 수 있는 건 그 거룩 자기들이 파는 그것만 하고 그리고 그걸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경제적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그 착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좀 타락한 집단으로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도마복음서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을 개라고 얘기해요. 개. 그러니까는 이 원래 거룩한 것이 뭐냐? 원래 구약에 하면은 성전에 든 재물 있잖아요. 그죠? 왜? 그 재물은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죠? 거룩한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한 것을 사람들은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회 시스템은 사회 경제적 로마 지배하에 있는 그 사회 시스템 속에서는 그걸 가지고서 그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고 착복하고 그리고 굉장히 낭비한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와 그들의 어떤 로마 지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행사했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함께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산헤드리라는 공회를 그 구성해 가지고 그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마태 기자의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라도 종교심을 이용해서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본문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은 성전 어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거룩한 너희들 제물을 그 하나 그 저기 말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에게 드려서 헛된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그 66년에 유대 전쟁이 발생합니다. 유대 전쟁은 제로단을 비롯한 유대 독립 운동가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이제 반 로마 운동을 일으키죠. 예. 이 사람들 예루살렘 성이 이제 막 파괴 그 할 때 점령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그 성전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채무 문서를 그냥 불사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뭐예요?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높은 이자를 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참고하는 역할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부분, 거룩한 것이 그렇다. 거룩한 것이 우리 그 성전 제물이고 걔가 제사장들이라면은 그럼 지원주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도 전 좀 어떤 역사의 정향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진주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주로 해석할 때, 그러나 이 진주와 대비되는 이 대지가 일단 해석이 좀 애매해집니다. 우선 진주는 값진 보석입니다. 여러분 그 1945년도에 발견된 나무 한 마리 문서에 의하면은 거의 도마행전에 나오는 거의 진주의 노래라는 아주 아름다운 시가 나와요. 거기에서 말한 진주는 영혼을 내요. 영혼. 영혼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중한 거죠. 그죠? 여러분 영혼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때 그 목숨이 정확하게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푸시케는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돼지는 무엇일까요? 이 돼지는 구약 성서에서 가장 불길한 짐승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물론 이슬람교도들도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옛날 구약 시대부터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철저히 구분했어요. 그 중에서 이 돼지는 가장 불결한 것의 상징이었고 이방 우상 제사의 우상 숭배의 상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아쉽게 재밌는 것은 이 로마인들은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전혀 꺼리낌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의 관인 얘기가 나오죠. 예.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거라사의 관인이 막 미친듯이 거기서 막 살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지나가시니까는 어떡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님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고 해요? 레기온. 군대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군대라고 그래요. 레기온. 이 군대라는 말이 정확하게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로마 군대의 단위입니다. 단위 중에서도 사단급, 오늘날 사단급에 해당하는 단위예요. 2천에서 3천명 정도로 많게는 4천명까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죠. 우리를 저 돼지떼로 좀 들어가게 하십시오. 자기들은 그 마귀들은 돼지와 함께 돼지를 제물 삼아서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원합니다. 돼지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몇입니까? 2천마리라고 해요. 2천마리.
근데 우리가 미쳤다는 이것이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미친 과학, 어떤 뭐 정신병, 저기 뭐 어떤 마귀가 들려서 이런 게 사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억압적이니까 그들이 미친 거예요. 왜? 자기들은 로마의 앞지하에 있죠. 로마 사람들에서 돼지를 쳐야 돼요. 자기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그 돼지를 자기들이 쳐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런 사회 구조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정신병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친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 이름이 돼지예요. 그 이름이 군대입니다. 군대. 즉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돼지라는 게 로마 군인을, 로마 군대를 암시하고, 그리고 사실은 로마 군대의 그 깃발이, 그 스테이지의 깃발을 로마 군대의 어떤 깃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에밀 드루킹이 그 얘기 하잖아요. 자살을 해서. 자살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 돼지라는 게, 그것이 단, 그리고 군대라는 게 단순히 어떤 하나의 뭐 개인적으로 뭐 정신이 비약해서 또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물론 뭐 마귀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를 마귀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돼지고기는 로마인들을 좋아했지만 유대인들은 아주 진절하게 싫어한 어떤 음식이었고, 그러니까는 진주는 우리 영혼이, 진주를 로마 군인에게 주지 마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젤롯당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로마 항쟁을 일으켰습니다. 막 유대 사람들이 거기에 싸우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사실은 반로마 항쟁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어. 오히려 이 거라사의 광인 얘기가 마태복음 8장에 더 나오는데, 거기서는 마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군인, 이 말을 막아 있는 것을 싹 빼버립니다. 마태는 좀 더 로마와 호의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했어. 왜? 선교를 위해서는 로마의 어떤 도로망과 로마의 어떤 치안과 로마의 경계력이 필요하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는 그 로마의 어떤 반로마 독립 전쟁을, 무장 폭동을, 무장 항쟁을 통해서 너희의 귀한 영혼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이 세속적인 그걸 거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이 맞았죠. 그 반로마 항쟁을 일으켰던 젤롯당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로마 운동은, 반로마 그 유대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사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로마를 완전 기독교화시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전승사적 사회적 해석은 진주는 가장 중요한 영혼을 상징하고 돼지는 로마 군대를 암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 있어서 진주는 무엇입니까? 그럼 당연히 진주는 여러분 영혼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돼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이 거룩한 것, 오늘날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헌금을 타락한 교회, 제사장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뭐 오늘 구원파도 세월호와 관련해서 막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그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헌금 엄청나게 강조하죠. 11조에, 11조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11조를 해야 된다. 11조에다가 주정헌금, 뭐 헌금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교회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는 그걸 감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 거룩한 그 헌금을 가지고 타락한 목회자들이, 타락한 교회가 남용하는 거예요. 건축을 세우고 자기들 착복하고 엄청나게 그 돈을 가지고서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독교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11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1조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감시해야 돼요.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돼요. 한국에 그걸 못해요. 헌금하고 나서 헌금에서 물어보는 것을 꺼려하고 헌금에 대한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재정 공개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담임 목사하고 몇몇 사람들만 알아요. 그 담임 목사가 마태를 다 써요. 거기에 대해 성도들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얘기했다가는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치부당하는 거죠. 또 우리는 감시하고 처벌 요구해. 그리고 우리가 내가 속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헌금을 제대로 관리 못한다면은 헌금하지 말아야 돼. 저는 그래서 사회적 11조를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 내가 내는 헌금이 정확하게 쓰이는 그곳에 우리 헌금을 해요. 그게 사회적 11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재산에 재물에 많은 부분을 기부를 합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가 뭔가 투명하지 않다면은 오케이 좋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헌금을 안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정말로 의미 있게 쓴 그곳에 여러분 사회적 11조를 해야 돼요. 저는 또한 거룩한 것을 교육, 에듀케이션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교육은 굉장히 거룩한 거죠. 그죠?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교육이 만들어놨던 그런 국가 교육 관료들이 만들어낸 그런 교육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갇혀있을 때는 그 우리 교육의 원래적인 개념이 망가져요. 국가는 끊임없이 우리를 순응적인 인간으로 만들려내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도교육으로 아이를 안 보냅니다. 대안교육을 찾아가죠. 여러분 학교에서 강요하는 거 따라가,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 아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옛날에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라 아니잖아요. 라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소수만을 위한 교육이에요. 사실은. 근데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거기에 빠져서 아이들을 거기에 막 몰아붙여요. 그 거룩한 교육을, 교육의 가치를 왜곡시킵니다. 오염시킵니다. 자, 영혼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진주를 영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돼지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고 짓밟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나라 사회,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가라. 너 영혼을 파괴하는 게 뭘까? 우리 사회가. 저는 돈이라고 봐요, 돈. 우리 세월호 사건만 보세요. 여러분, 그, 정말 착복하고 탈세하고 로비해가지고 2천억, 5천억의 어떤 그 재산을 모은 그 일가가 1년에 그 세월호 안전사고를, 안전검사를 54만원을 썼다고 해요. 그 선장을 비난하는데 그 선장을 비난할 게 저는 아니, 못 된다고 봐요. 왜? 그 사람 선원들의 70%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가장 최저임금을 받았어요. 안전훈련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구조들이에요. 왜? 비정규적인 선장의 그 지시와 도상훈련을 누가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 귀찮은 일을 왜 합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임금을 낮춰야 되죠. 그리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배를 캐주합니다. 20년 된 그 노화된 배사가 캐주해요. 그 돈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짓밟고 있어요. 여러분 삶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 신앙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려고 그러고 그렇게 아둥아둥 살려고 해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요?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해진다고 믿는 그 미신 때문에 환상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는 바로 우리의 소중한 진주를 돈으로써 짓밟고 뭉개고 할 수만 있다면 파괴하려고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험사에 걸려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보험을 팔려고 15살 장애인의 자기 그 딸을 이쪽에서 밀어뜨려서 장애를 만들어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간단하게한테 소득에 대한 적병을 줘서 그 애를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험을 타야 돼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돈 때문에 살인하는 거, 잠깐만. 오늘 살인 사건에 거의 80% 이상이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은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짓밟히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준 그 말씀과 그걸 따라서 내 진주, 나의 영혼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정말 지키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돈이라면 내 영혼까지 팔려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네 영혼이 너의 진주가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진주를 여러분들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영혼을 짓밟는 돼지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울고 웃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이라고 하였고 그 영혼을 갖다가 정말로 돼지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라보나께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귀히 받들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서 모든 사회적 구조함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